아, 이게 이건가? 혹시나? 와! 아, 뭐, 사실 이렇게만 해도 너무 멋있다. 야, 진짜 카리스마 있네요.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오랜만에 트랜스포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의 범블비. 최근에 발매한 시리즈로 최후의 기사의 옵티머스 프라임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매를 했고, 요거 지금 아마 곧 발매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루 토이에서 요거는 한 채를 또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가격대는 이제 요게 30만원대. 요게 원래 예약대는 23만원대인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원래 정가 25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범블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비슷해서 막 안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가 약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범블비 자체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 미라지? 그 친구가 조금 더 비중이 있었고 초반 그리고 마지막에만 등장을 하는 범블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안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쁜 것 같아요. 범블비라고 써 있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4, 5편보다는 낫어요. 근데 단독 영화 범블비 뭐 그 정도 재미였던 것 같아요. 자, 꺼내볼게요. 역시나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뭔가 색감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 그러네요. 이게 샘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실물로. 양산 샘플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네,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 자체가 예, 굉장히 예뻐요. 발이 조금 큰 이유는 균형을 좀 잡거나 스탠딩 포즈에서 뭔가 조금 더 주기 위함의 하체인 것 같아요. 발쪽 이런 데 디테일도 꽤나 좋죠. 앞쪽에 엔진이 살짝 보이는 느낌일까요? 이런 디테일들은 뭐 상당히 칭찬을 하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가장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데 호수들, 이런 부분들도 표현들이 잘 돼 있다. 뒤쪽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너무 멋있습니다. 뭐 바퀴뿐만 아니라 종아리 부분 파츠 표현들이 꽤나 디테일하고 뒤꿈치 부분도 올딩 뭉개짐 없이 잘 돼 있죠. 등판, 소위 말하는 광배근이라고 하는데 연결 부위가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이제 날개를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범블비는 입이 뭔가 뭘 하나 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특징이죠. 역시나 이런 부분들도 귀염뽀짝 움직인다. 역시나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를 달아야죠. 아, 이게 이건가? 혹시나? 와! 도어잖아요. 안쪽에도 내부까지 잘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갈려져.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범블비와는 또 다르네요, 그죠? 헤드도 하나 더 들었습니다. 헤드. 이렇게 뭐 바꿔 껴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역시나 전투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손의 캐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아, 뭐 사실 이렇게만 해도 너무 멋있다. 오, 양팔에 캐논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구현이 되고요. 손파츠는 역시나 주먹진 손파츠 외에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손을 쫙 펼치고 있는 손도 한 쌍. 이거 한번 포즈 한번 좀 한번 취해볼까요? 여기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젖혀내고요. 이렇게 올려주면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많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무릎 관절도 뒤 엉덩이가 닿을 정도까지도 구부려집니다. 오히려 앞구부림이 약간 여기 고무 파킹 이런 부분을 조금 간섭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관절들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네, 뭐 아까슴 파츠들이 많이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피스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어깨 관절이어서 많이 가동이 좀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 뭐 이 정도 됩니다. 가동 범위 자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금 팔 뻗으신 거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 뻗는 게 가능하고요. 허리의 움직임도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목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요. 쪼그려 앉기도 될 것 같은데? 와, 쪼그려 앉은 범블비. 와, 이 정도 가동이 됩니다. 변신을 포기하고 모든 걸 얻은 듯한 이런 가동 범위 너무 좋습니다. 예스.
뒤에 네, 엉덩이 부분을 이제 여기 빼주면 날거나 점프하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뭔가 마지막에 극적인 등장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파트너인 옵티머스 프라임도 아마 예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형 자체가 범블비의 옵대장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 친구 라이트가 또 역시나 들어옵니다. 라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R44 넣습니다. AG13이랑 호환이 되는 건전지 두 개를 넣고요. 여기에 주둥이 부분을 한번 눌러주면 라이트가 겉으로 예, 캐논 느낌 6개의 불이 더 들어옵니다. 뭐 상신은 아니지만 한 번씩 연출할 때는 꽤나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AG13 여기 또 들어가네, 머리통에도. 자, 범블비 헤드불은요, 영화에서 보면 네, 그 나쁜 놈이 욕을 떼가거든요. 오토본 문양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눈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전투 마스크에도 불이 들어오느냐 한번 해볼게요. 전투 마스크도 역시나 불이... 어? 뭐야? 아, 들어옵니다. 한번 눌러주면 원래의 네, 범블비 파란색 눈에 라이트 들어오고 한번더 누르면 각성 모드. 이런 센스 좋습니다. 가슴 라이트는 따로 들어오지 않네요. 프리미엄 스케일로 올라가면 가슴에도 막 라이트가 들어오거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3.0 DLX 스케일 범블비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요게 최후의 기사 버전의 범블비, 단독 영화 범블비 버전의 범블비. 보시면은 색감도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얘네들이 얼굴은 좀 닮았고 여기는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뒤를 요렇게 된 거고 요거는 여기서 접혀서 문짝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문짝이고 네, 안 갈라지고 앞가슴으로 사실은 얘네들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뭔가 현대적인 느낌은 얘가 가장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신상 맛은 또 네, 못 있습니다. 와, 진짜 클래식하구나. 이 비틀 범블비는 진짜 클래식이에요. 세 개 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범블비를 보여드려봤고요. 이어서 조금 지난 친구긴 하지만 최후의 기사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네, 한 채만 단독으로 좀 보여드리기는 좀 그랬다가 이번에 범블비 나오고 같이 한번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내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 친구입니다. DLX 스케일이고 제가 프리미엄 스케일도 요거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놓고 보면 각자 다른 또 매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0만 원대, 그다음에 프리미엄 스케일은 뭐 60만 원대이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지만 전시용으로 뭔가 멋있는 느낌을 주시려면은 프리미엄 스케일을 가는 게 맞고 조금 더 부담 없는 네, 공간 차지를 원하시면 DLX 스케일이 맞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색감이 진짜 미쳤네요. 와, 물론 이게 더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 스케일보다 색감이 더 좋은데요, 뭔가. 와, 유독 3.0 특유의 이 냄새가 많이 나네요. 와, 기름 냄새. 자,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색감이 진짜 너무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쨍한 메탈 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버와의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기사 느낌을 좀 주려고 설계를 좀 한 것 같아요. 뒤에 이런 굴뚝, 이런 부분들에 까맣게 들어가 있는 연기 느낌, 매연 느낌 표현들 좋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어깨장갑 쪽에 웨더링들이 사실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질로 되어 있는 선이 총 두 쌍 들어가 있고요. 문양 같은 것들이 양쪽 정강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발바닥도 앞꿈치 이런 부분들의 관절은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꽃 데칼이 색감이 너무나 예쁘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입니다. 이때는 적으로도 좀 갔다가 돌아오는데 원래 우리 편일 때의 얼굴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얄쌍해지고 뭐 그런 느낌. 어깨에 이런 뭔가 견갑들도 기사 느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뭐 좋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벗은 느낌은 요거를 빼서 요 파츠를 교환을 해주면 그럼 이제 말할 때의 느낌 조금 더 뭔가 휴머노이드 느낌이잖아요, 그죠? 옵대장도 마스크 썼을 때는 조금 네 잘생겼어요. 약간 마기꾼인데 이 벗으면 또 나쁘진 않지만 마스크 쓰기 더 낫다. 이 3.0가 사실 이 아이언맨이랑 이 옵티머스 프라임을 내주면서 요런 뭔가 색감 처리들 그다음에 이런 웨더링들 잘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이 파츠들은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다 각각으로 빼서 꽂아줘야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움직여? 가만히 있어. 아, 최후의 기사는 또 이 칼과 방패, 그렇죠? 확실히 임팩트는 또 프리미엄 스케일보다는 조금 없긴 합니다. 워낙 그게 막 들었을 때 우와 할 정도로 방패랑 칼이 컸는데 네, 그래도 뭔가 이런 도색 마감들이나 웨더링은 너무 훌륭합니다. 그 외적인 것들, 방패랑 칼을 좀 넣을 수 있는 이런 부가적 이 파츠들이 조금 더 들어있는 것 같고 하단에는 역시나 라스트 오브 나이트 스탠드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좀 떼주면 홈이 보이고요. 그 홈을 여기에 꽂아주면 됩니다. 이야, 카리스마 있는 옥대장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파츠 갈아 끼우는 거네, 그죠? 오른팔에 덮개를 이렇게 빼냅니다. 얘를 여기에 꽂아주면 파츠가 하나 더 있었던 게 그거네요. 보시면 전환의 파츠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모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꽂아서 홈을 조금 보여주고 이 상태에서 얘를 꽂아서 이런 블레이드를 표현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 가지 그 결합 파츠들로 얘들을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거 안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건데. 아하, 여기 꽂는 거구나, 이렇게. 이러면 이제 방패와 칼이 또 이렇게 결합이 되고 요게 또 등에도 꽂을 수 있고 네, 이렇게 팔에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라이트가 이제 어디 들어오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당연히 눈에는 들어올 것 같고요. 눈뿐이네? 눈뿐이야, 어머. 마찬가지, 똑같은 건전지. 네. 호환이 된다라는 거는 좋네요. 자, 여기서 범블비보다 작죠.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가 작게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라이트 자체가 무기 같은 데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심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최후의 기사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슷해서 막 범블비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이 DLX 스케일 매력 네,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신은 필요 없다. 최고의 퀄리티로 전시를 조금 예쁜 포징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LX 스케일 많이 또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까지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Never betray you again.